뭘 잰다고요? 이 손 전체 혹은 이 손가락을 제 립브에 넣어가지고 이게 자국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는 게 바로 대진이에요. 네, 맞아요. 속 골반 사이즈도 확인하고 몇 센치 열렸는지 그리고 아기 머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재죠. 저는 이제 임신 막달부터 아기 낳기 전까지 한 4번 정도 대진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게 할 때마다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. 그리고 양수가 안 터지는 분들은 직접 내진을 통해서 양수를 터뜨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. 저는 양수 터지기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그 옆에 수치 그래프 있잖아요. 그 그래프가 계속 60까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도 느끼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계속 무통주사만을 찾으면서 아 이제 놔주세요 이제 놔주세요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무통주사 맞으면 천국이 열릴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. 보통 무통은 3cm에서 5cm 정도 자궁문이 열렸을 때 그때 놓는데 저는 진짜 매 순간마다 얼마큼 열렸는지 확인해가지고 무통주사 맞기만을 기다렸어요. 이게 진통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는 뭐 두 번까지도 맞고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엉덩이에 진통제 이렇게 진통 주사를 맞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제왕이신데도 무통주사 맞으셨다고? 수술 다 하고 나서 이제 절개 부위가 밤새 아플 수 있고 이게 후배알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서 밤새 무통주사를 맞는데 밤새 얼얼하고 약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, 그 무통 전국이란 말이 꼭 정말 천국이 붙어야 되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제 주변 케이스에서는 힘 주다가 실신한 케이스도 봤어요. 저는 실신까지는 아닌데 진짜 기억이 사라졌어요. 애를 이제 낳을 준비를 하세요 해서 힘주세요 하고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 기억이 사라졌다가 눈 떠보니까 다음 그 힘주는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. 이제 저는 바로 제왕절개로 가게 됐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밑에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막 이 팔로도 막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저도 그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5kg 힘을 줘서 여기까지 실핏줄 다 터졌어요. 여기 다 그냥 뻘겋게 진짜 힘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수술된 부위를 예쁘게 잘 봉합하는 게 후처치였어요. 자연분만은 그냥 회원부 꿰매는 거요. 이게 뭐 회원부 절개를 하고 안 하고는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산모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좁은 데 비해서 서양 아가들에 비해서 그 태아 머리 크기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대다수가 한다고 들었어요. 보통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 때는 진통이 너무 세가지고 회원부 절개든 뭐든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고 안 아파요. 짧게는 2박 3일 그리고 길게는 5박 6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입원하고 또 퇴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어요. 자연분만도 회원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데요. 사실 절개까지는 안 아파요. 근데 절개 후에 그 통증이 아파가지고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냥 누워있지만 말고 의사 선생님 항상 많이 걷고 운동하러 다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좌욕도 자주 하고 그래서 저도 하루에 좌욕을 한 5-6번 한 것 같아요. 출산하고 나서 그 절개 부위 통증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게 확실히 더 고통스럽고 그게 더 지금까지도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사실 그때는 앞에 너무 진통도 심했고 저는 또 정신없이 바로 수술로 가서 되게 얼떨떨했어요. 이 아이가 또 내 품에 왔는데 또 양수에 팅팅 불어서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또 예쁜 외모가 아니라서 살짝 이거 어떡하지? 난 모성애가 없나?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낳자마자 아이를 가슴에 대주는데 아기가 우유를 이제 모유를 빨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첫째가 4살로 조금 커서 이제 어린이집 다니다 보니까 둘째 생각이 조금 나요. 또 임신했을 때만 또 느낄 수 있는 또 태아하고 저하고의 교감이 있거든요. 그게 또 되게 그립기도 하고 둘째 지금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아직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아직 생소하고 좀 낯설어요. 근데 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근데 아직도 그 출산의 경험 그 고통은 아직 생생하네요. 피디님 아직 미혼이신 것 같은데 겁먹지 마세요. 어차피 때 되면 다 출산하고 낳게 돼 있어요. 그쵸? 저도 처음에 엄청 쫄았는데 다 때 되면 하게 되더라고요. 아니 그리고 원래 연년생이 키울 때 힘들어도 키우고 나서 좋다는데 바로 낳으실 생각 없어요? 먼저 모범을 보여주세요.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